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요 어프로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프로치 하면 잦은 실수를 해요. 어떠한 정말 탁탁 쳐서 딱 붙이면 좋겠다만 아주 미세하게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경우도 좀 있어요. 또 우리 심장 크루 멤버들과 라운드를 갔을 때 보면 의외로 우리 멤버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수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 한 명이 제 눈에 계속 띄는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외로 어프로치를 너무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킹나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킹나바 아니고요. 의외로 빅보이가 너무 어프로치를 제 눈에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는 멋있죠. 빅보이가 이렇게 딱 치면 뭐 일반적인 막 선수 이렇게 해서 잘해 보이지만 대부분 붙는 게 없어요. 그게 아주 미세한 뒷땅, 미세한 거리 조절. 우리 어프로치에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함이 필요한데 그 디테일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 빅보이는 덩치와 너무 어울리게 그루브를 타요. 뭐냐면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데 빅보이는 탁 쓰면 뭔가 여기서부터 그루브를 타요. 그다 할때 뭔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 미세하게 뭐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도 어프로치 할때될것 같죠? 하지만 아주 디테일을 요하는 어프로치에서는요 요만큼의 움직임이 요만큼의 뒷땅을 내고 요만큼이 바로 한 2, 3m, 4, 5m 요거를 우리가 미스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핀에 안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왜 이런 그루브를 타는지 우리 빅보이를 한번 불러보고 한번 직접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 제가 빅보이를 한번 교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빅보이 한번 나오시죠. 네, 빅보이 나왔어요. 네, 저랑 또 서니 야 이게 화면에 오랜만에 또 둘이 서니까 또 이렇게 차이가 확 나네. 야, 오늘따라 무슨 키높이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작아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네, 목소리 작은 크게 해야지 잘 들어갑니다. 아직도 익숙치 않아 하시네. 아니 어프로치 가지고 너무 까여 가지고 자, 일단 우리 빅보이 한번 어프로치 한번 보죠. 뭐 빅보이는 잘 모를 것 같아, 본인은. 아이고 솔직히 조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루브 타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야? 멋있어 보이려고? 샷을 할 때도 네. 그런 방식으로 제가 샷을 하거든요. 밸런스를 자꾸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그래서 이 덩치가 크고 배도 나오고 했는데 스윙이 부드러운 게 보이는 게이 리듬 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덩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뭔가 네. 유연해 보인다. 어프로치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스윙에는 그래도 돼요. 우리 지금 이게 30m예요? 30m 한번 보여주세요. 아, 나 잔다. 난 지금도 보여. 어떻게 해, 이거. 자,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원래 있어. 나는 집중해서. 아우. 지금 이거 보면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내가 근데 지금 이런 평지 스튜디오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런 동작이 이게 뭐 이러겠지만 현실은요 땅 어프로치할 장소는 뭐 코스는 마찬가지지만 평평한 곳이 없어요. 다 우뚱뚱해 그린 주변이잖아. 전 이렇게 해요. 저는 되게 뭐랄까 퍼팅만 드셔요. 딱 끊어요 이렇게. 전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당연히 잘하죠. 당연히 나쁘지 않게 하는데 우리 빅보이가 너무 그룹을 타는데 잠깐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잘안 되잖아요, 그죠? 잘안 되죠. 네. 근데 잘안 그걸 되죠. 고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게 처음에는 네. 이렇게 안 하고 네. 붙이는 데에만 신경을 쓰면서 했었어요. 붙이는 것만. 붙이는 데에만. 아. 처음에는 붙이는 데. 이게 사실은 영상 후유증이에요. 영상 왜 영상까지 나와? 왜냐하면 초기에 나왔을 때잘 뒤져보면은 그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네. 기억하시겠지만 난 몰라. 나 그저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네. 그때는
어프로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해가지고 최대한 결과 중시요. 그치. 그리고 저기 네. 말 러닝을 잘했잖아요. 그쵸. 항상 러닝 어프로치. 근데 러닝 어프로치 하는 분의 공통점 또 하나 있어요. 어프로치 못하는 분들이 좀 러닝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56도, 58도를 네. 웬만하면 어프로치를 안 했었죠. 왜냐면 그게 미스가 나면 큰 샷의 네. 결과치가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원체 또 범펜런이라고 그러잖아요. 굴려서 네.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네. 56도는 아시다시피 이게 바운스가 네. 탑핑이 네.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룹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어프로치 할 때는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체중은 제가 잠깐만 보여줄게요. 네, 좀 배우세요. 네. 체중은 어프로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우측발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중앙에 놓고 왼발 오픈하고 뒤로 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중앙으로 시작한 이 볼 포지션이 여러분 보이시죠? 중앙으로 시작한 볼 포지션이 왼발 오픈하고 뒤로 빼면 쓰면 이것이 오른발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셋업을 가지고 있고 요걸 그대로 들고 체중을 살짝 왼발로 해서 보면 약간 이렇게 우측에 있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핵심을 잡는 것이 체중이 6대 4? 5.5에 4.5? 5.5, 4.5? 주고 거의 이쪽 라인 위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저는 퍼팅 같은 스트로크를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사실은 저는 잘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 방식을 제가 보아온 보통 일반적인 그런 프로들도 잘 여기서 이렇게 쓰죠. 근데 유독히 빅보이만 그루브를 여기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빅보이한테 절대 못하게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는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한번 제가 강제 레슨을 한번 해볼게요. 절대 타기 없기. 여러분 어프로치는 요만큼도 뒷담나면 안 돼요. 자, 저 한번 해보죠. 자, 해보겠습니다. 중앙 놓고 중앙 놓고 왼발 오픈 뒤로 빼고 자 요럴 때 저는 핵심 포인트를 오른발을 이쪽으로 싹 밀어요. 네, 이제 움직이지 마요. 그리고 롱 퍼팅 하듯이 한번 해봐요. 어, 내 스타일이야. 어,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어우, 딱딱해. 아니 그 몸에 근데 아 이런 것도 있다. 지금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항상. 네, 불편하죠. 불편한데 이걸 너무 킵하면 좀 불편한가? 많이 불편하죠. 일단은 이걸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백스윙하면 다시 뿅 하고 올라가잖아요. 어 그래요? 그쵸? 아니야. 해봐요. 아, 저 이거 아까보다 좀 더 세게 좀 쳐봐요. 자 30인가요? 30이에요. 자. 네. 자 6, 4 그리고 밀고 롱 퍼팅. 오! 난 이 스타일이 훨씬 좋아. 아우 불편해. 하지만 결과는 좋다라는 거. 결과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 너무 그 미세한 요만큼 움직임. 미세한 요만큼 움직임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할 때 막 살짝 우측 가는 분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살짝 이렇게 가는 것도 최대한 좀 방지를 해서 최대한 왼쪽 축 라인에서 기준이 좀 되게끔 좀 하도록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결 한번 하시죠. 하시죠. 이게 이 비거리 거리별도 있거든요. 얼마 원하세요? 거리 자신 있는 거리를 말하세요. 빨리 얘기해요 지금. 누구랑 하는 거죠? 나랑 하는 거죠. 심장님이랑요? 네. 뭐 그럼 자신 나발을 볼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킹나바랑 하겠습니다. 야, 아니, 날 불러놓고, 아니, 저기 지금 옷 벗었어. 그 옷을 벗어요? 아니, 나보고 어프로치를 하자고 해놓고서 자신 있는 거리를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많으시죠. 코딱지 말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저 그러면 빅보이랑 킹나바랑, 킹나보도 만만치 않게 흔들거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장타를 치는 분이니까, 체중 이동 이거를 워낙 하다가 아니, 어프로치에서도 이동을 하다가 나한테 엄청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엄청 뭐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엄청 뭐라 했어요.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네. 엄청 딱딱하게 잘 하시는데. 제가 킹나바만 나와요. 그래서 킹나바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내가 지금 왜 또 클럽을 두 개야? 킹나바 이사하시고요. 이사하세요. 네. 갑자기 지금 이렇게 돗대기 시장 레슨 분위기가 있어요. 이건 뭐 그때그때 여러분 만들어내는 레슨이라 제 핵심 포인트는 몸을 움직이지 말라라는 의미였는데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돌아왔네요. 네, 그냥 즐기는 걸로 아니, 여러분. 그루브 전문 두 명. 네, 아니 이쪽은 그루브고요. 이쪽은 체중 이동이에요. 과격한 체중 이동. 그래서 한동안 내가 제가 옛날에 네. 그랬잖아요. 네. 좀 움직이지 말라고. 15m 체중 이동 전문가. 자, 그럼 두 명이서 한번 하는데. 고르시죠. 골라요. 그래요. 킹나 몸 안 풀었으니까. 네, 30m요. 그대로? 30m. 좋아. 30m. 자, 여러분 저는 여기 앞에서 구경할게요. 자, 우리 구경할게요. 네, 몇 개로 할까요? 30m. 세 개. 30m 세 개. 세 개 지금 분량상 너무 많으니까 두 개. 두 개만 합시다. 두 개. 네. 네. 자, 두 개.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난 배운 거 써먹어야지. 그렇죠. 배운 거 써먹는 걸로. 아, 진짜. 그렇죠. 그렇다 하지 말고. 와우! 좋아. 안녕. 안녕. 자, 백스핀 조금 안 걸렸고요. 자, 이걸로 감을 잡았으니까, 이거는 넣겠습니다. 좋아요. 분위기 있어요. 오른발 무릎이 원래 이렇게 불편한가요? 아유, 지금 딱 좋아요. 제가 볼 때. 셌다. 안녕. 들어가라. 들어갔어. 셌어. 오케이. 자, 35m. 5.5. 미코이가 지금 요, 샷은 잘했는데요. 지금 약간 긴장했어요. 네. 자, 이거 한 방에 넣어버려야지. 자, 실버 신발 한번 보죠. 야, 정말 이쁘네요. 네. 봤지? 번쩍번쩍하지. 내 뒷땅. 여러분 뒷땅. 이게 문제야. 괜히 나왔어. 내 인생에서 이런 게 잘 안 나와. 그래서 홀힘 한 거야. 아, 그래서. 이쁘게 배팅을 좀 하네. 이게 갑자기 우리 갑자기 필드 모드 그 구찌 모드가 들어오는데 그지 맙시다. 자, 준비. 자, 마무리 마지막 하죠. 마무리 하나 하세요. 편하게 치세요. 부담 가지고. 이거 현실이었으면 5m 갔잖아. 할 수 있어. 아, 이것도 살짝 뒷땅이었어. 그래도 온다. 또 갔네. 내가 이겼네. 4m 차이. 4m.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냥 뒷땅이었어. 좋은 승부였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우리 방송 분량이 있어. 아, 지금 안 좋게 끝나잖아요. 아, 연습 많이 했는데. 연습을 지금 워밍업 안 하고 갑자기 불러대가지고. 그런 부분 좀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어프로치 할 때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킹나보도 사실 뭐 웜업이 없었던 부분 있지만 내가 웜업 없었어. 나 이렇게 안 쳤어. 나는 기본 셋업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당신들이 왜 어프로치를 못하는지 알았죠? 알고 있습니다. 네, 절대 그루브 타지 마시고 네. 체중 이동하지 마시고 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루브나 체중 이동 절대 없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겼다. 아니지, 4m인데 한 번만 더 해요. 이제 가시죠. 에잇! 공이 어디 가?